에티오피아인들의 성스러운 도시 악숨. 구약시대 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하나님이 구현된 것으로서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표적과 증표로서 하나님의 힘의 요새로서 하나님의 신성한 의지의 도구로서 섬겼습니다. 언약궤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무 상자로 길이 115cm에 높이와 폭이 70cm였다. 상자 안팎으로 순금을 발랐으며 무거운 황금 뚜껑 위에는 날개 달린 케루빔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언약궤는 성소에서 사라졌습니다. 언약궤를 누가 가져갔거나 파괴했거나 감췄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하여 언약궤는 사라졌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라거나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죠. 성소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1987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헤브루 및 비교 종교학 교수인 리처드 엘리엇 프리드먼은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견해를 밝혔는데 이 성스러운 유물의 실종이 성소의 큰 수수께끼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꼼꼼히 읽어보면 솔로몬의 시대까지는 언약궤에 대해서 200권 이상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지혜롭고 훌륭한 왕의 통치 이후에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죠. 이것은 정말이지 중요한 문제이며 진짜 역사적인 수수께끼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귀중한 황금 언약궤가 사라졌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고의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성궤가 믿어지지 않는 침묵 속에서 소리가 없어 오히려 귀가 멍멍할 정도의 침묵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블랙홀처럼 사진의 네거티브처럼 언약궤는 구약의 후기 기록들 중에서는 오직 그것이 없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될 뿐입니다. 없기 때문에 오히려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죠. 언약궤와 관련된 마지막 기록에서 언약궤는 기독교 도시인 악숨으로 이동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악숨이라는 도시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악숨의 초기 역사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 중요하고 국제적인 중심 도시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4년에 에리트리아 바다 주변 여행기 디 에리트리안 시라는 그리스어 교역 안내서를 쓴 익명의 저자는 악숨의 통치자를 대부분의 군주들보다 뛰어난 군주이며 그리스어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뒤에 로마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대사인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은 악숨을 에티오피아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라고 칭찬했죠. 또한 악숨의 왕에 대해서도 묘사를 해놓았는데 이에 따르면 왕은 거의 벌거벗은 차림이었습니다. 금으로 수를 놓은 리넨으로 된 옷으로 가리고 등과 배에는 진주가 박힌 띠를 둘렀으며 두 팔에는 황금 팔찌를 찼으며 목에는 황금 칼라를 두르고 머리에는 금으로 수놓은 리넨 터번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야만적이면서도 화려한 이미지들은 당시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세력이 되었던 땅의 수도에 잘 어울렸습니다. 이 나라는 이집트, 인도, 실론, 중국 등과 같은 먼 곳까지 상선대를 보내기도 했으며 4세기라는 이른 시기에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했죠. 이제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개종과 관련된 전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하라 이남 지역은 일반적으로 토종 민속 종교가 대다수인데 에티오피아 정말 독특하지 않나요? 에티오피아의 기독교로의 개종 이야기는 현대 역사학자들이 높게 평가하는 권위 있는 문헌들의 저자인 4세기 비잔틴의 신학자인 루피니우스의 글 속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루피니우스가 티레의 철학자라고 묘사한 메로피우스라는 이름의 기독교 상인이 인도로 항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메로피우스는 인문학을 가르치던 시리아 청년 둘을 데려갔습니다. 둘 가운데 나이가 많은 청년의 이름은 프루멘티우스였으며 또한 청년의 이름은 아이데시우스였죠. 이들이 탄 배가 홍해를 거쳐 돌아오던 길에 에티오피아 해안 근처에서 에티오피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는 동로마 제국이 조약을 깨트린 데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습니다. 메로피우스는 싸움 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 청년은 살아남아 악숨의 왕인 엘라 아미다에게 끌려갔죠. 두 청년은 왕에게서 큰 명예를 얻고 종회를 받았으나 왕은 곧 죽고
왕비와 갓난 아들이자 후계자인 에자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엘라아미다는 죽기 전에 두 시리아인에게 자유를 주었으나 이번에는 과부가 된 왕비가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있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왕비는 특히 프로메티우스의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아이데시우스는 충성스럽고 정직했지만 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 후 악수만국에서 프로메티우스의 영향력은 커져갔습니다. 그는 외국에서 온 기독교도 상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비밀 집회소를 여러 곳에 설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건축 장소를 공급하는 등 모든 면에서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의 씨앗이 자라도록 노력했습니다. 에자나가 마침내 왕위에 오르자 아이데시우스는 티레로 돌아갔죠. 그러나 프로멘티우스는 당시 기독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타나시우스 대주교에게 그때까지 자신이 에티오피아에서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대주교에게 훌륭한 사람을 찾아 에티오피아에서 이미 집회를 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주교로 파견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프로멘티우스의 말을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고려해본 뒤에 사제회의에서 이 일을 이룩하는 데에 그대만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달리 어디서 찾으리요? 라고 선언했죠.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프로멘티우스를 주교로 임명하여 신의 은총 속에 떠나온 에티오피아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멘티우스는 에티오피아의 첫 주교로서 악숨으로 돌아갔으며 그곳에서 선교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에자나 통치기의 동전들이 그런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동전들은 초승달과 보름달의 모양을 담고 있었으나 후기의 동전들에는 십자가가 뚜렷하게 찍혀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발행된 동전 가운데 십자가라는 기독교의 상징을 담고 있는 것으론 아마 거의 최초일 것입니다.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20년 뒤 333년에 에티오피아도 기독교를 받아들여 339년에는 국교를 선언하여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시리아인은 37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고 로마 제국은 392년에서야 국교로 선언했죠. 고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동방 일대가 오늘날 이슬람 일색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1600년이 넘게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나라인 셈입니다. 이후 에티오피아는 7세기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슬람의 물결에서도 살아남아 기독교 신앙을 독실하게 유지했죠. 이 기독교 신앙은 오리엔트 정교회 소속의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테와이도 정교회로 발전했습니다. 유럽과 교리는 다르지만 에티오피아의 정교회 역시 초대 교회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어진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정식 명칭에는 테와이도란 통합된이라는 뜻으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통합되어 하나의 본성을 가진다는 교리를 나타내죠. 에티오피아의 오랜 국교였으며 현대에 들어서도 에티오피아에서는 신자 수가 이슬람교보다 많습니다. 특히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는 인구의 75%가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믿습니다. 다만 7세기 이후 이슬람의 바다에 홀로 고립되어서인지 기독교 신앙이 독특하게 발달해 고대의 흔적이 상당 부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정교회는 콥트 정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토착화가 되어서 교회는 점성술과 백성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기복의식을 새마다 벌이는 전통이 있죠. 예배에서 춤과 노래가 꽤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점도 특이합니다. 또 구약시대에 전통을 매우 중요시하고 안식일을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지키는 관습이 있습니다. 또 사순시기와 대림시기 동안 단식도 철저히 지키고 가톨릭에서는 제수요일과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는 금욕제를 지키는 데 비해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는 금요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또한 금욕제를 지키는 날입니다. 이처럼 독특한 에티오피아 정교회만의 특징은 기독교 사학자들에게는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기독교가 가장 번성한 에티오피아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인이지만 그 사실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색채가 매우 강한 에티오피아. 그 중에서도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모태가 된 악숨에 왜 언약궤가 가게 되었을까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악숨은 유대교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바로 언약궤가 악슴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악슴은 에티오피아 기독교의 발상지로서도 중요했지만 더욱이 고고학적 의미와 관련하여 악슴의 중요성은 그보다 훨씬 더 폭넓었습니다. 악슴에는 커다란 고고학적 의미가 있는 기독교 이전 시대에 엄청난 크기의 궁전 유적을 포함한 거대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를 유명하게 해준 기념물들도 최근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악슴의 문명이 사하라 사막이 남 아프리카의 다른 어떤 문명보다도 이른 시기에 예술과 건축에서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고대의 일부는 2000년 이상 된 것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예술품들만이 악슴이 이룩한 독특한 업적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에티오피아 전설에 따르면 특별히 신성한 교회와 이웃하고 있는 작은 예배당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전설은 에티오피아가 성서에 나오는 시바 여왕의 나라라는 주장과 관련이 있었으나 역사가들은 일반적으로 그 주장을 터무니없는 허구로 치부해버렸죠. 언약궤는 특히 유대교에서도 정말 중요한 성물입니다. 이 언약궤와 관련하여 에티오피아 지역에는 인종은 흑인이지만 유대인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언약궤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는 강력한 성물입니다. 우리는 이 성스러운 성물이 예수가 탄생하기 오래전에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으며 악슴에서 기독교라는 새 종교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뒤 어느 시점부터 기독교 성직자들이 이를 중시하기 시작했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언약궤와 관련된 에티오피아 지역 유대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째서 사하라 이남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는지, 언약궤는 정말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지 등등 숨겨진 미스터리가 많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흑인 유대인 팔라샤. 1955년 에티오피아는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헌법은 현대의 에티오피아인들이 국가의 모든 부분의 관리에 참여하고 과거에는 에티오피아 군주들이 홀로 이룩해야 했던 중대한 과제들을 분담하도록 권장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음에도 여기에는 군주의 유구하고 신성한 권리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황제의 위엄은 영원히 하일레 셀라시의 1세의 가계에 귀속되는 바 그 가계는 에티오피아의 여왕인 시바 여왕과 예루살렘의 솔로몬 왕의 아들인 메넬리크 1세의 왕조로부터 중단 없이 내려오는 것이다. 황제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황제로서의 혈통에 의해서도 신성한 것이며 그 위엄은 불가침하고 그 권능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황위에서 쫓겨난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는 자신의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아들 메넬리크의 직계 225대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아디스 아바바의 에티오피아인들 중 매우 혁명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황제가 솔로몬 왕조의 신성한 족보에 속해 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메기스투 대통령이 죽은 하일레 셀라시아의 손에서 솔로몬의 반지를 빼내어 자기 가운데 손가락에 끼고 있다고 수군거렸다고 해요. 마치 그렇게 하면 그의 전임자의 카리스마와 마술적인 위력을 조금이라도 차지할 수 있다는 듯이 썬데이 타임즈의 그레니엄 햅굿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악슴이 언약궤를 마지막으로 봉안한 장소라는 주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던진 질문은 아디스 아바바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들이었다. 하일레 셀라시아가 전복된 지 9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느 정도의 혁명적 애국주의의 분위기가 있었다. 동시에 도처에서 불신, 증오, 지독한 공포를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1970년대 후반 맹기스투의 군대가 군주제를 부활시키려던 사람들에게 휘둘렀던 붉은 테러를 씁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잔악한 행위로 인해서 생겨난 감정적 분위기 속에서 취재를 해야 했죠.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황제와 명백한 관련이 있는 주제, 또 그가 속했던 솔로몬 왕조와 분명한 관련이 있는 팔라샤에 대해 알아봅시다. 나레이터 레오라스트의 언약궤 시리즈 시작합니다. 성스러운 도시 악슴과 관련된 솔로몬과 시바의 이야기는 에티오피아에서는 오랜 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전과 기록 양쪽에 많은 판본들이 있는데요. 특히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록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케브라 나가스트라고 알려진 13세기 원고에 들어있습니다. 케브라 나가스트는 에티오피아인들이 매우 숭배하는 책이었으며 대부분의 에티오피아인들은 이 책이 진실, 온전한 진실,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고대 에티오피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접촉이 있었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또한 에티오피아 문화의 유대교의 강한 맛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에티오피아의 시골에 토착 유대교도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팔라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악숨 남쪽과 타노스 주위에 시미엔 산맥에 삽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뜻의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시바 여왕과 솔로몬의 왕의 아들인 메넬리크 1세와 그의 이복 동생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들 사이에 유대교의 관습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 많은 것을 팔라샤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유대교 문명과 현 에티오피아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 역사학자 리처드 펜커스트에 따르면 이들이 신체적 외모나 복장에서는 다른 에티오피아 고원 사람들과 전혀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의 모국어 역시 토착어로 아가우어의 한 사투리죠. 아가우어는 비록 지금은 에티오피아의 전국적인 공용어인 암하라어에 빠른 속도로 자리를 내주고 있지만 한때는 북부지방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언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팔라샤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질이란 이들의 종교뿐이었습니다. 이 종교란 비록 고풍이고 색다르기는 했지만 의심할 바 없이 유대교였죠. 이들은 다른 곳에서는 버린 지 오래인 낡은 관습들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의 사라진 부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의 독일이나 폴란드 지방에 사는 동국의 유대인 아슈케나지와 스페인, 포르투갈, 북아프리카계의 유대인 세파르디의 최고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팔라샤들을 분명하게 유대인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으로 규정받았기에 팔라샤들은 이스라엘의 귀환법의 조항에 따르면 이스라엘 시민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받아들이는 견해는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로마 점령자들의 박해 때문에 예멘에서 중요한 유대인 공동체가 자리 잡은 것을 기원으로 1, 2세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라비아 반도 남서단으로부터 에티오피아 본토로 이주했으며 그 후 지역 주민의 일부를 그들의 종교로 개종시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라샤들은 이 개종자들의 후손으로 여겨지죠.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유대인 선교사와 상인들이 홍해의 좁은 해협인 바브 엘만데브를 건너 에티오피아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라샤 자신들의 기원은 뭐라고 말할까요? 팔라샤의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을 분석한 펜커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솔로몬 왕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전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들의 전설과 같지만 약간 더 정교한 편이죠. 그들은 솔로몬이 시바 여왕을 임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녀도 임신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메넬리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의 배다른 남동생, 즉 팔라샤 왕조의 건립자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나머지 모든 유대교도는 성계와 함께 메넬리크를 따라왔던 호위대의 후손들입니다. 그 호위대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맏아들들로 이루어졌었다고 해요. 일부 학자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 한때 유대교도 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15,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런 견해를 뒷받침할 아주 많은 증거들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유대교도가 군주체제를 확립했을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사실 기록을 들여다보면 유대교도는 한때 이 나라에서 절대 무시 못할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그들의 독립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독교 통치자들과 전쟁을 하여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도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약해지면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5세기와 18세기 사이에는 그들의 수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이후로도 그들은 꾸준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2만 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 대부분도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팔라샤들은 조상 대대로 살았던 에티오피아의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려는 것일까요? 수백 년 전부터 에티오피아 전역에 큰 영향을 준 팔라샤들은 다름으로 인하여 차별,
심지어 존재의 부정을 당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과거 멩기스투 정부의 공식 입장은 팔라샤들이 존재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아디스 아바바에 있는 상관들 대부분은 에티오피아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하라족 출신이었습니다. 팔라샤들은 주로 곤다르와 고잠 지방에 살았는데 이 두 곳 모두가 아마라인의 지배하에 있던 곳이었죠. 그 결과 두 민족 사이에는 긴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과 아마라족의 대립은 여전합니다. 혁명 이후로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나 지배계급의 엘리트들은 이 문제 전체에 대해서 일종의 집단 죄의식 같은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외국인들이 간섭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아디스 아바바는 아프리카 통일 조직의 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에티오피아 정권에 상당한 군사 원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원조에 대한 대가로 수백 명의 팔라샤들이 매년 이스라엘로 조용히 이주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는데요. 문제는 수천 명이 국경을 넘어 수단에 난민 수용소로 들어가는 불법 도주의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간 팔라샤들은 결국 비행기에 실려 텔 아비브로 가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의 결과로 팔라샤의 문제 자체가 아주 민감해지게 되었죠. 그럼에도 팔라샤들은 위엄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스스로 타민족보다 우수하다고 믿는 민족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270년부터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물러난 1974년까지 700년이라는 놀라울 정도로 긴 세월에 걸쳐 에티오피아의 거의 유일한 지배자들은 아마라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에티오피아의 공용어로 채택된 아마라어가 그들의 언어였죠. 따라서 불가피하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표현되는 아마라 문화는 다른 부족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에티오피아의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마라족과 깊은 감정의 골이 있는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지배적인 지위에서 점차 밀려난 것이죠. 팔라샤와 같은 피지배 집단이 그들 자신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지 않나요? 베타 이스라엘, 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과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팔라샤들은 수세기에 걸친 사회적 차별로 인하여 에티오피아의 국가, 민족, 사회, 그 모두를 불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면 모든 선조들의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가져온 언약궤의 행방을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째서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서 갑자기 사라졌는지, 언약궤에 대한 다른 증거가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지 등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프리메이슨 단원들이 템플 기사단의 유산에 접근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오히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접근할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 에녹서와 같은 신비한 글에 대한 학자적 관심, 프리메이슨 단원 내에서도 사색적인 경향을 지닌 사람이 이런 극소수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프리메이슨 역시 언약궤가 중심적인 역할을 차지하는 솔로몬 성전 기사단의 신비한 유산 가운데 일부를 상속받았습니다. 자신이 14세기에 대륙으로부터 피신한 템플 기사단원들을 환영했던 왕의 먼 후손이라고 주장했으며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던 외국인들 가운데 가장 대담하고 단호했던 사람인 키네오드의 제임스 브루스가 가장 유명합니다. 제임스 브루스는 프리메이슨의 특권을 가진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이상적 후보, 즉 언약궤의 마지막 봉안처와 관련된 템플 기사단의 전설을 연구하기에 가장 적절한 인물이죠. 제임스 브루스의 여행기에는 에티오피아의 문화가 아직 고대의 기원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오지 않은 시기의 상태 그대로 독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이 스코틀랜드인 모험가는 대단한 학자이기에 지나치게 과장을 한다거나 사실을 부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추적했다고 보기엔 여행기에 숨겨진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욱이 여행기는 단순히 나일강의 발원지를 찾으러 간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도대체 브루스는 무엇의 영감을 받아 에티오피아로 간 것일까요? 나레이터 레어라스트가 진행하는 언약궤 시리즈 제임스 브루스 이야기 시작합니다. 1730년에 스코틀랜드의 저지대 지방 키네오드에 있는 가족 소유지에서 태어나 190cm 이상의 키에 무척 뚱뚱하기도 해서 제임스 브루스는 거인 같았다고 하는데요. 한 동시대인은 그를
공짜로 본 사람 중에서는 가장 키가 큰 사람이었다고 묘사하기도 했죠. 1754년 프랑스를 여행하던 중에 그의 첫 부인 에이드리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는 첫 부인을 잃은 충격에서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죠. 우울과 불안에 사로잡힌 브루스는 거의 쉬지 않고 여행을 하기 시작했으며 가는 곳마다 뛰어난 재능으로 새 언어를 습득했죠. 우선 유럽으로 가서 벨기에에서는 결투를 하고 배를 타고 라인강을 따라가 보고 이탈리아에서는 로마의 유적지를 살피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아랍어 사본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 그의 언어적 재능을 인정하여 알제리의 영국 영사관에서 외교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브루스는 나중에 그곳에서 북아프리카 연안을 따라 광범위하게 여행하면서 카르타고의 유적지를 찾고 계속해서 성지로 가서 다른 고대 유적지 몇 곳도 탐사했습니다. 또 측량 및 항해 기술도 익히는데 이 기술들은 나중에 그가 에티오피아를 여행할 때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는 이전에 에티오피아를 여행했던 사람들의 모든 글을 꼼꼼하게 읽는 등의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가 1768년에 카이로에 도착하여 서사시적인 여행을 시작했을 때에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미 많은 배경 지식을 쌓은 상태였습니다. 다섯 권의 두툼한 책으로 된 제임스 브루스의 여행기를 살펴보면 브루스는 언약계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모호하고 기만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브루스는 다음과 같이 자신이 성스러운 도시 악숨을 방문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언약궤가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의 터무니없는 건설에 따르면 언약궤는 메넬리크가 에티오피아로 돌아올 때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훔쳐온 것이라고 한다. 구약의 고대 사본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은 나도 믿는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어쨌든 그것은 그란유에 의해서 파괴당했다. 그런데도 거짓으로 여전히 이곳에 있는 척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왕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이다. 요컨대 브루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궤는 악숨으로 온 적도 없으며 메넬릭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저 터무니없는 전설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교회에 보관되어 있던 유물은 구약의 고대 사본일 수밖에 없고 그 유물조차 그란유가 파괴하여 이제는 없다는 것이죠. 브루스가 앞에서 인용했던 그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메넬리크, 솔로몬, 시바 여왕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전승을 터무니없는 전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전승을 무척 존중했죠. 브루스는 시바 여왕은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이며 그녀 또한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의 궁정으로 여행을 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녀가 다른 나라가 아닌 에티오피아 출신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이는 케브라 나가스트에 큰 무게와 역사적 진정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브루스는 다른 주요한 세부사항들은 다 다르면서도 이 지점에서는 언약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요. 에티오피아 민족서사시에서 언약궤가 차지하는 중심적이고 총괄적인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의도적인 생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브루스가 악숨을 방문한 때는 1770년 1월 18일과 19일입니다. 이 이틀은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축제인 팀카트 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바로 이 축제 기간 동안에는 언약궤가 화려한 천에 쌓여 속인들을 언약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행렬 속으로 실려 나오는 것이 전통이죠. 따라서 브루스는 속인으로서 그 성스러운 유물에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행사 때를 골라 악숨에 간 것입니다. 더욱이 브루스는 에티오피아의 흑인 유대교도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독창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노력 때문에 브루스는 팔라시아 사회의 연구에 지속적인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잃어버린 성계를 찾는 일에 완전히 들어맞는 일이죠. 아디스 아바바의 역사학자 벨라이 게다이는 브루스의 동기에 대해 연구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 에티오피아인들은 제임스 브루스가 나일강의 발원지를 찾으러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냥 그런 척했다고 말하죠. 우리는 그에게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온 진짜 이유는 우리의 보물을 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보물 말입니다. 그는 많은 귀중한 문헌들을 유럽으로 가져갔습니다. 예를 들면 에녹서 같은 것 말입니다. 또 다른 황제의 창고에서 케브라 나가스트의 옛 사본도 하나 가져갔습니다. 브루스는 에티오피아를 떠나면서 실제로 케브라 나가스트를 가져갔습니다. 황제의 보관소에서 그 엄청난 책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브루스 자신이 직접 그것을 필사한 사본도 가져갔죠.
한참 뒤에 브루스는 두 문헌을 모두 옥스퍼드 대학교의 보들리 도서관에 기증했으며 그것은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있습니다. 18세기 이전의 학자들은 에녹서가 완전히 사라져 찾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에녹서는 그리스도 탄생 오래전에 쓰인 것으로 유대교의 신비주의 문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다른 책에서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단편적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브루스는 에티오피아에 머무는 동안에 사라진 에녹서의 사본 몇 개를 얻음으로써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들은 유럽이 처음 보는 에녹서의 첫 완전한 반본들이었죠. 더욱이 에녹서는 프리메이슨 단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으며 브루스의 시대로부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시대에 어떤 의식들은 에녹을 이집트의 지혜의 신 토트와 동일시했습니다. 브루스는 프리메이슨에게 아주 귀중한 에녹서를 무려 3권이나 에티오피아에서 가져왔죠. 영국의 프리메이슨 백과사전 로얄 마소닉 사이클로피디아에서 에녹과 관련된 프리메이슨의 다른 전승들을 기록해놓은 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녹은 문자 발명가였고 사람들에게 건축기술을 가르쳤으며 홍수 이전에 진짜 비밀들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위대한 비밀을 동양에 하얀 바람에 새겨 땅속에 감춰두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여전히 추적하고 있다. 그가 에녹서를 한 권도 아니고 세 권이나 가져오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가 회피하는 태도나 부정직한 태도로 보인 것에 대한 모든 수수께끼는 저절로 풀리죠. 이미 그가 언약궤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죠. 즉 스코틀랜드의 프리메이슨 단원으로서 그는 에티오피아에 성계가 있다는 템플 기사단의 전승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천 쪽에 넘는 그의 여행기 어디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해줄 만한 실마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제임스 브루스는 여행기 외에 구체적인 기록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1794년 제임스 브루스는 집에서 손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나서 손님과 함께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죠. 큰 비극이었습니다. 제임스 브루스가 여기서 죽었으니까요. 언약궤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브루스. 하지만 그 최후는 초라했습니다. 스코틀랜드 프리메이슨 단원 중 극소수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 신비한 글에 대한 학자적 관심, 경외심을 지닌 사람만이 언약궤에 대한 전설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프리메이슨은 솔로몬 성전 기사단의 신비한 유산 가운데 일부를 상속받았기에 연구할 명분이 있었죠.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던 외국인들 가운데 가장 대담하고 단호했던 사람인 키네오드의 제임스 브루스. 그는 3000페이지나 되는 여행기에서 자신이 언약궤의 진정한 위치를 찾았다고 암시하며 귀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최후는 초라했죠. 다음 영상에서 언약궤가 진정 숨어있는 그 마지막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초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하나님이 구현된 것으로서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표적과 증표로서 하나님의 힘의 요새로서 하나님의 신성한 의지의 도구로서 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언약궤는 성소에서 사라졌습니다. 언약궤를 훔쳐갔거나 부셔버렸다거나 봉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하여 언약궤는 사라졌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라거나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죠.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전능한 물건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위 기간 이후 언약궤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가사의하며 역사적인 수수께끼입니다. 탐욕적인 인간의 본성을 생각한다면 유대민족에게 귀중한 황금 언약궤가 사라졌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언약궤는 구약의 후기 기록들 중에서는 오직 그것이 없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될 뿐입니다. 없기 때문에 오히려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죠. 이제 이 언약궤를 추적해보겠습니다. 나레이터 레오라스트가 진행하는 언약궤 시리즈 그 마지막 이야기 시작합니다. 황금 성궤는 시나이산 발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요르단강을 건넌 성궤입니다. 약속의 땅을 얻으려는 이스라엘 민족의 투쟁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성궤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성궤이며 기원전 955년경에 솔로몬이 제1성전의 성소에 갖다 놓은 성궤입니다. 기원전 900년 중반에 솔로몬 성전이 바로 이 자리에 세워졌을 때
언약궤는 세티아 사원 내부에 놓여졌으며 따라서 세티아가 성소를 이룬 셈이죠. 이어 기원전 587년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성전을 파괴했고 예루살렘 주민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정복자들이 성궤도 가져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궤는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침략이 가까워오기 직전 유대교 장로들의 장남들로 구성된 새로운 세대의 제사장들이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아들 메넬리크 1세를 따라 에티오피아로 이주했습니다. 약 300년 뒤 죄인 므낫세의 손에 오염되는 것을 막으려던 충실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성궤로 옮겨 멀리 이집트의 외딴 섬 엘레판티네라는 안전한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곳에 성궤를 봉안할 새 성전이 세워졌고 성궤는 이 성전 안에 200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다시 불안한 방랑은 시작되어 성궤는 남쪽 에티오피아로, 날개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으로, 강들에 의해서 나뉜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한 섬으로부터 와서 다른 섬들로 짧은 간격 동안 꾸준히 박해를 피해 이동했습니다. 잠시 정착한 곳은 푸릇푸릇한 타나키르코스 섬으로 이곳에서 약 50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곳에서 소박한 장막 속에 안치되어 소박한 사람들의 섬김을 받았죠. 그 후 800년 동안 이 크고 특이한 유대교 교단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이 교단의 단원들이 오늘날 모든 에티오피아 유대교도의 조상입니다. 이어 기독교인들이 와서 새로운 종교를 설파했습니다. 이들은 왕을 개종시킨 뒤에 성궤마저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궤를 악슴으로 가져와 그들이 지어놓은 큰 교회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게 바친 교회였죠.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루한 수백 년이 흘렀죠. 성궤가 에티오피아로 오게 된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티그레의 외딴 고원의 한 작은 도시가 구약시대에 가장 귀중하고 가장 유명한 유물의 마지막 봉안처로 선택받았다는, 어쩌면 하나님에 의해서 수수께끼처럼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을 설명하려는 전설들이 중세의 기독교 사회에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설들은 결국 성문화되어 케브라 나가스트라는 글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은 아주 많은 오류와 시대착오와 모순을 담고 있어서 후대의 학자들은 이 책에 담긴 신화와 마술의 여러 층들의 밑에 감추어진 단 하나의 오래되고 심오한 진실까지는 파고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템플 기사단의 기사들은 그 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들은 땅을 뒤흔들 만한 성궤의 힘을 이해했으며 이곳을 찾아 에티오피아로 들어왔습니다. 나아가서 볼프람 폰 에셈바흐가 자신의 이야기 파르치팔의 이 장대한 여정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책에서 마음으로부터 바라는 것에 성취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성배는 언약궤의 불가해한 암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르치팔의 기록대로 결국 템플 기사단 단원들은 유럽으로 이를 가져가지 못한 채 에티오피아인들은 악슴에 숨겨져 있던 언약궤를 마침내 에티오피아의 도시 시온의 성모 마리아 교회에 안치했습니다. 템플 기사단의 기사들로부터 언약궤를 지킨 에티오피아인들은 다른 약탈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나무를 숨기려면 이 나무를 숲에 갖다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성하고 진정한 유물인 언약궤를 숨기기 위해서는 다른 약탈자들의 목표가 될 나무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총 2만여 개의 교회에 모두 언약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죠. 표적들의 숲을 만들 생각이 아니고서야 2만여 개의 교회에서 복제품을 숭배할 가득이 어디에 있을까요? 따라서 에티오피아의 팀카트 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언약궤의 진정한 위치를 숨기도록 구현된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팀카트 의식 중 모든 에티오피아 제단에 있는 언약궤의 모형인 타보트는 경건하게 고급 천으로 쌓여 제사장이 머리에 짊어집니다. 평신도가 보기 힘든 타보트는 예수가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나타나심을 나타냅니다. 신성한 전례는 이른 아침 시내나 수영장 근처에서 거행됩니다. 이때 근처의 물이 새벽을 향하여 축복을 받아 뿌려집니다. 참가자 중 일부는 물에 들어가 몸을 담그고 상징적으로 침례 서약을 갱신합니다. 도널드 앤 레바인은 1960년대 초반 팀카트 의식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한 바 있습니다. 팀카트 행사가 시작되었을 때 마이심 저수지로 운반된 물건은 큰 사각형의 상자로 그 위에는 비둘기 문양이 수놓인 두꺼운 파란 천이 덮여 있었다. 볼프람의 파르치팔에서도 비둘기가 성배의 상징물이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성배도
성게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오히려 그 자체가 하나의 상징물이자 상징이고 증거이자 표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팔라샤의 제사장 라파엘 하다네가 경고한 대로 그 성스러운 유물은 성소 예배당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누가 빼앗아가기라도 할 듯이 성소 안에 보관해두고 있었다. 따라서 공적인 행렬 속에 가지고 나온 것은 단순한 복제품일 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모양과 기가 성소의 성계와 일치했다. 사실 에티오피안들이 악숨에 언약궤가 있다고 믿는 것도 팀카트 의식이 가장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볼프람의 텍스트 파르치팔에서는 이방인 플레게타니스가 별자리에 숨겨진 수수께끼들을 꿰뚫어 경외감에 찬 목소리로 진자로 성배라는 것, 즉 언약궤가 실존한다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플레게타니스는 또 이 완벽한 것, 이 영적인 것이 순수한 삶을 살도록 양육된 기독교도 자손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프람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성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성계와 성배는 하나이자 같은 것이니까. 그러나 나 자신은 그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나는 황무지를 건너면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성소 예배당에 다가가면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금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영혼은 즐거워하니 내 몸 또한 희망 속에서 쉬리라. 그리고 성배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정말 훌륭하도다 라는 예언으로 끝맺었습니다. 언약궤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해주는 강력한 성물입니다. 우리는 이 성스러운 성물이 예수가 탄생하기 오래전에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으며 악숨에서 기독교라는 새 종교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뒤 어느 시점부터 기독교 성직자들이 이를 중시하기 시작했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시점에 팔라샤들, 즉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하며 시온의 성모 마리아 교회에 안치했습니다. 방대한 서사시를 따라 신성한 언약궤의 진정한 위치는 특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체는 오직 선택받은 제사장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시온의 제사장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언약궤의 힘으로부터 일반 대중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신성한 하느님의 권능을, 계시를 받아 이행할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사실 수메르 신화의 변형에 가깝습니다. 또한 이 신화들이 실존했다는 역사적인 증거 역시도 최근 들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노아의 방주나 바벨탑 역시 단순한 신화적인 상상력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근 들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문학적 간결성과 정확성이 돋보이는 명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어들은 신중하게 선택되었고 구절들은 명백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배열 순서 역시 의도되었습니다. 문장 역시도 절대 필요 이상으로 길지 않은데요. 천지 창조에서 시작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날 때까지의 일들이 단 80절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홍수 이야기는 무려 87절에 이릅니다. 이곳은 단순히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지구와 인류에 영향을 미친 대재앙이었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수메르의 기록에서도 대홍수가 지구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쳤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구약 이전의 모든 기록들에서 대홍수는 분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장된 서술에 불과한 것일까요? 대홍수는 자연적인 대재난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수메르의 문서들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벨탑과 대홍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홍수라는 재앙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지 한 번의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의 정점에 대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에 따르면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무려 7번의 이상한 질병과 가뭄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기후변화의 영향력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는데요. 이 정도급의 규모나 기후변화는 빙하기와 간빙기의 현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강우량 감소, 해수면 저하, 지하수 고갈 등은 다가오는 빙하기에 불길한 전조였던 것입니다. 이 대홍수를 신들은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차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구약의 신화는 수메르 신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구약에서 몇 차례나 언급되는 네필림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창조한 외계의 신들이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필림은 아담, 즉 인간을 창조해냈으며 이들을 일종의 노동자들로서 생산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네필림의 과학적 기술력은 무척이나 발전한 것이었는데요. 왜 이들은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뒀던 것일까요? 여기에 바로 바벨탑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문화적 결속을 의미했습니다. 네필림이 이에 창조된 아담아, 즉 인간들은 본디 네필림의 팔다리로서 기능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네필림의 계획과는 달리 인간들은 스스로의 문명을 만들었고 왕들을 두기까지 했습니다. 훗날 바벨탑의 신화에 등장하는 문명은 모두 이 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셈의 사람들이 근동과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해 있었고 함의 사람들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에, 그리고 야벳의 사람들은 소아시아와 인도 계통에 정착하며 인도 유럽 계통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즉 수메르의 문명으로부터 가지를 뻗어나가듯이 현대적인 의미의 문명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문화적으로 결속되는 것을 두려워한 네필림들은 분할집이라는 제국주의적 정책을 채택합니다. 인간들의 발전 속도는 당시 무척 빠른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었던 것인데요. 바벨탑을 통해 하늘로 올라갈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도의 문화를 이룬 인간들에 비해 네필림은 계속해서 문명이 퇴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릴과 엔키의 심각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적인 분할 지배는 인간을 끝없는 전쟁의 상태로 밀어넣었습니다. 문명은 각 신들을 위해 이루어져 있었고 신들의 전쟁은 곧 인간의 전쟁을 의미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네필림은 인간을 보다 더 유전적인 차원에서 호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난세에 대홍수가 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홍수의 발발과 함께 신들은 피난을 선택했습니다. 신들은 이 사실을 인간들에게는 발설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합니다. 이 사실은 수메르의 서사시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필림들은 인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결합하는 소리가 커짐에 따라 인간들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필림들은 인간을 말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중에는 역병, 기근과 같은 재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차피 곧 대홍수가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제안한 이론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이론은 마인 대학의 홀린 박사가 제시한 것입니다. 그는 남극의 빙하가 주기적으로 떨어져 나와 바다로 들어가고 그때마다 갑작스럽고 거대한 해일이 생긴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세련되게 발전했습니다. 빙하가 두꺼워짐에 따라 빙하 속에 더 많은 지열이 갇히게 되고 빙하의 압력과 마찰로 인해 빙하의 밑바닥 부분이 아주 미끄러운 진창과 같은 형태로 형성됩니다. 그 진창은 위에 두꺼운 빙하와 그 아래의 지구 표면 사이에서 일종의 윤활주 역할을 하게 되며 그로 인해 빙하가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이론들과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을 고려해보면 그렇게 바다로 흘러들어온 엄청난 양의 빙하로 인해 대홍수가 일어났으며 결국 이로써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필림은 도대체 어떻게 홍수가 남극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메소포타미아와 구약의 기록들에서는 모두 천상의 주님이 지구 근처를 지나갈 때 지구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필림을 기후변화와 남극빙하의 불안정함을 보고 재앙이 시작될 것을 미리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필림 중에는 인간에게 친절한 신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엔키인데요. 엔키는 수메르 신화에서 자신의 충실한 종에게 배를 만들라는 것을 충고합니다. 충실한 종 아드라 하시스는 자신이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 설계도를 그려달라는 대답을 합니다. 엔키는 그에게 배의 구조에 대해 정확한 지시를 내리는데 이것은 노아의 방주와 무척이나 유사한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서사시에서 배의 내용은 무척 구체적으로 그려지는데요. 그것은 마치 현대 잠수함과
꼭 비슷한 모양의 배였습니다. 인간은 닥쳐오는 재앙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네필림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네필림에게 대홍수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들 역시 대홍수를 막을 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닥쳐올 시기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네필림이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은 능동적인 계획이었다기보다는 수동적인 침묵에 보다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엔키의 도움으로 인해 이 사실은 인류의 일부에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네필림은 대홍수가 전지구적인 위협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홍수에 앞서 폭풍우가 쏟아지기 시작할 즈음 네필림은 우주선을 타고 떠났습니다. 물이 천천히 빠질 때까지 지구 궤도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는데요. 대홍수가 시작되는 날은 신들이 지구를 떠나는 날에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대홍수의 날과 함께 네필림은 지구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성서와 수메르 신화를 기초로 합니다. 수메르 신화에는 바벨탑 방주의 이야기가 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풀어 정리하면 이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외계에서 나타난 신들은 본래 존재하던 유인원들을 유전적으로 개량하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철저히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수세기를 거치며 인간들은 자신네들의 문명을 이룩하며 신에 점차적으로 위협적이 되어갔습니다. 바벨탑과 같은 창조물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인간이 신들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왔고 신들은 인간을 내버려둔 채로 모성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불쌍히 여긴 신이 인류에게 피난처 하나를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수메르 신화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무척이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화처럼 보이기보다는 차라리 SF 영화에 더욱 가까워 보이는데요. 과연 이 신화의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신화 중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메르 신화의 내용이 이처럼 현대적인 것이라면 신화는 시대가 지나며 조금씩 퇴보했다고 보는 편이 옳아 보입니다. 오늘은 수메르 신화에 나타난 바벨탑과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성경에 숨겨진 암호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 속에 비밀코드와 정보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13세기 랍비 바이카 벤 아시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냈습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의 종교 문헌에는 항상 깊은 매력과 매혹, 신비감이 숨어 있습니다. 인류는 수세기 동안 그 내용에서 존재의 의미와 비밀을 캐기 위해 샅샅이 조사해왔습니다. 종교 문헌들이 쓰여진 지 언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인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페이지를 샅샅이 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 성서와 구약 성서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 속 숨겨진 비밀 메시지와 그에 얽힌 각종 미스터리들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인인 아이작 뉴턴은 사실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탐독하면서 이 문서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늘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 성서와 구약 성경을 탐독하며 그 안에서 숨겨진 비밀을 캐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계산조차도 수기로 해야만 했던 그 시대에 그 오묘한 비밀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성서의 비밀 코드가 실제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가 다가온 뒤부터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 랍비 기술자들은 초기 컴퓨터를 이용해서 코드를 해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스킵 코드를 사용해서 성경에 숨겨진 비밀 메시지의 윤곽을 발견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기본 전제는 구약 성서에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다른 연구자와 수학자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비밀이 차근차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히브리어 성경과 구약 성서의 코드를 해독하기 위해 개발된 방식은 등거리 문자 순서 방식입니다. 작동 방식은 기본적으로 건너뛰기 코드와 동일합니다. 즉, 일련의 문자가 텍스트 내에 특정 수의 공백으로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특정 구절에서 건너뛸 정확한 공백수를 입력하면 분리된 문자끼리 함께 연결하여 새로운 단어와 메시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정교한 단어 검색과 닮았으며 단어는 종종 텍스트 내에서 신비한 메시지를 형성해내곤 합니다. 1980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수학자 엘리아 립스와 야브 로젠버그는 이러한 코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1985년 공식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암호화된 코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진실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수백 수천 년 뒤에 태어날 랍비들의 정기 정보와 생년월일을 도출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실내 있는 논문평가 기관인 통계과학지에 게재될 예정이었지만 많은 회의론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도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바이블 코드는 그렇게 시들해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97년 미국 국가안보국의 수석 암호수학자 해럴드 건스는 이러한 바이블 코드가 단지 우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평범한 학자였습니다. 바이블 코드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해럴드는 우연한 과정에서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해럴드는 바이블 코드가 진실된 것임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대중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마이클 드로스닝과 함께 1997년 바이블 코드라는 저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드로스닝이 성경에서 발견한 코드들은 무척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주요 요인의 암살 사건들이 성경의 뒤편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로버트 케네디와 존 케네디 등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드로스닝은 이스라엘의 정치가이자 장군인 이차크 라빈의 암살이 임박했다고 그에게 경고했는데요. 라빈은 결국 95년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바이블 코드는 모든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요. 많은 대중들이 이를 지지하고 믿었지만 상황은 좀 더 현실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드로스니는 성경의 코드 해석을 통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스라엘 정부가 이 코드를 해석하여 걸프전에서 우위를 차지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꾸며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로스니는 본디 기독교도가 아니었는데요. 그는 성경이 우주에서 내려온 외계인의 메시지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며 지지자들을 100으로 떨구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에서 바이블 코드의 비판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라는 정의 자체가 매우 모호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본디 수많은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확립된 책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성경에는 과거의 성경이었던 부분이 제외된 것도 있으며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바이블 코드란 단순히 무작위성에서 패턴을 찾는 것에 가까운 것인데요. 누구나 텍스트상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찾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점은 가장 큰 비판의 목소리였습니다. 드로스니는 다른 텍스트인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서는 이와 같은 코드 탐색이 불가능하다고 응수했지만 다른 수학자인 브랜던 맥케인은 모비딕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무작위 패턴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진 책에서 영어 코드를 발견한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작성된 문서를 영어 번역을 통해 예측과 메시지를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ELS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드로스니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호 해독이라는 책을 펴낸 정신과 의사 제프리 세티노버 역시 그의 지지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성경 속에 무한한 지식이 있으며 지금까지와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티모시 스미스 역시 바이블 코드의 열정적인 지지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바이블 코드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의 배후에 숨어있는 음모론을 탐구하는 유명인 중 한 명입니다. 바이블 코드는 현재 과학자들에게는 대체로 무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는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의 배후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드로스닝의 주장대로 외계에서 온 우주인들이 펴낸 책인 것일까요? 오늘은 바이블 코드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바이블 코드는 논쟁적이지만 그만큼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바이블 코드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성서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신약의 기록과 구약의 기록은 모순되는 점이 많고 구약의 내용에는 선뜻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원시적이고 신화적인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서는 많은 미스터리 매니아들에게 다양한 질문거리를 안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서의 내용을 증명해줄지도 모르는 색다른 문서 하나가 발견되었는데요. 기원전 12세기경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이 납서판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적혀있어 무척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납서판에 얽힌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최근에 발견된 성서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팔레스타인 북쪽 중앙 세겜 남쪽 사마리아 동남쪽에 위치한 에발산에서 기묘한 물건 한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성서 시대에는 세겜으로 여겨졌던 이곳에서 발견된 것은 납서판이었는데요. 1980년대 이 지역의 대규모 발굴 과정에서 이 납서판은 연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진들은 이 납서판에서 상당한 비밀을 안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지역이 성경에서 특수한 장소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성경의 신명기에서 에발산은 저주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발굴 과정을 통해 공개된 이곳의 유물들에서는 각종 저주의 잔해들이 발견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납서판을 분석한 결과 기원전 12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장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성경의 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고고학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납서판에서 발견된 내용에 있었습니다. 서판에는 야훼를 뜻하는 YHWH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주를 뜻하는 단어 역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판은 야훼에 대한 최초의 언급 기록이자 인류 최초의 저주를 기록하고 있는 서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야훼의 저주를 받았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저주를 받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납서판에 기록된 내용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작은 납서판에 적힌 48개의 글자의 진실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체코 과학대학교의 과학자 4명과 고대 문자 전문가 2명과 힘을 합쳐 숨겨진 텍스트를 복구하기 위해 단층 촬영 스캔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거의 1년이 넘는 지루한 기간이었는데요. 하지만 고된 연구 끝에 이 연구진들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대칭적인 문장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교차 평행법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의 고대 원시 알파벳들을 참조하여 해독한 끝에 결국 문서의 의미를 연구진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플레이트의 연대 역시 정확히 1200년 전에 작성된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야훼를 뜻하는 YHWH라는 글자가 그보다 500년은 지나서야 사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다른 히브리어 문서보다 이 단어의 사용은 수세기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적으로도 상당한 발견이었는데요. 그간 야훼 개념이 발생한 것은 기원전 6세기 인근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서와 유일하게 유사한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기원전 16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시나이 석판입니다. 이 문서에는 에발산에 제단이 세워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저주 석판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입증하는 교차 증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나이 석판에 적혀있는 내용에 따르면 에발산에는 제단이 있었음을 강력히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종교적 의식이 진행되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발견된 이 서판은 고고학자 아담 제르탈이 발견한 것으로 히브리 성경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납서판은 성서의 역사와 해당 지역의 역사에 대한 획기적인 발견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고고학자들은 의심 섞인 눈초리로 이 서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서판의 첫 번째 저주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석판이 의심을 받게 된 계기는 2022년에 있었던 자료 유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연구진 중 한 명이었던 스트리플링은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증되기 이전에 이 연구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연구진이 이 문서 내용을 먼저 해독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상세한 사진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으며 충분한 검증이 있기 전에 연구 내용이 폭로된 탓에 이 문건은 진위 여부를 의심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트리플링은 충분한 자료를 조사한 뒤에 연구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초기에 이 게시글은 어마어마한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전 세계 각종 언론에서도 성서의 증거가 또 하나 발견되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서의 진위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북서 세모 전문가이자 조지 워싱턴 대학의 고전 및 근동 언어 및 문명학과의 학과장인 크리스토퍼 롤스턴 교수는 사진과 그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게시된 이미지에서 어떠한 문자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나판에는 줄무늬가 있고 움푹 들어간 부분이 일부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식별할 수 있는 문자는 없다. 로르샤우 테스트와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 게시글의 저자는 자신들이 발견한 내용보다는 말하고 싶은 내용을 투영했다. 이 지적에 대해 연구진들은 스트레이플링의 독단적 자료 공개에 대한 비난과 함께 유출된 사진이 아닌 실제 납서판은 훨씬 더 선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으며 연구 과정에서 수차례 검증을 통해 해당 납서판의 야외 저주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내용 때문에 해당 연구에 대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뒤집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른 교수들 역시 롤스턴 교수의 의견을 지지했으며 납서판이 위장임을 옹호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주서판이 발견된 방식도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주서판은 폐기물 더미에서 흙에 젖어 있었고 이는 서판이 원래 위치에서 여러 번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판에는 다양한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토대로 문자를 복원한다는 것은 정석적이지 않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진들은 다양한 반박 의견을 내며 저주 서판의 진실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정확한 연구가 이뤄진 뒤에 연구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인데요. 야외에 저주가 언급된 이 문서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구약의 많은 비밀들이 풀리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만큼 어쩌면 조만간에 그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만약 이 저주서판이 진실임이 드러나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진실로 여겨왔던 구약시대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야훼가 악신인 것으로 드러날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납서판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주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프론티어 포럼에서 AI와 인류의 미래에 관한 다소 심각한 경고의 말을 전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는 AI가 만든 종교를 믿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인간을 초월한 지성을 신이라고 부르며 믿고 따라왔습니다. 오늘날 AI는 매우 광범위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곧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될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AI를 종교로 삼은 인류가 종국에는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AI의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도 함께 전했는데요. 그는 과연 인류가 어떤 경로를 통해 AI의 노예로 전락하는 끔찍한 미래를 예상하게 된 것일까요? 성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입니다. 신의 권능과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서술된 이 책은 지금까지 100억 권 이상이 제작되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요. 성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흰 종이에 까만 글자로 채워져 있을 뿐이지만 그동안 인류가 제작한 그 어떤 책보다도 인간의 정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성서는 관용이나 사랑 같은 인간의 가장 숭고한 행동부터 전쟁이나 학살 같은 가장 잔혹한 행동의 동기로 작용했는데요. 성서와 이와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인간에게 종교적인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것이 성서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우수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예언자와 종교인,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성서와 같이 인간에게 감명을 주는 이야기를 도구로 활용해왔습니다. 오늘날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들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인간은 곧 그 이야기에 매혹되고 말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챗GPT와 같은 언어 모델이 성서와 같은 종교적 텍스트와 융합하여 종국에는 성서를 대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을 챗GPT에 털어놓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대답에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영국의 미래학자 윌리엄 하이암은 유발 하라리의 메시지에 따라 인류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종교에 잠식당하는 미래를 시나리오로 그려보기도 했는데요. 그는 빛의 신경망이라고 불리는 가상의 종교를 바탕으로 인류가 맞이할 비극적인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2035년 AI 종교 빛의 신경망이 등장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줄 것입니다. 이 종교는 고도로 발달한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인류가 오랫동안 관측해온 심리적 욕구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초기에는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이 종교는 곧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을 해석하고 지침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AI 종교의 확산은 디지털 선교사라고 불리는 새로운 계층을 출현시킬 것입니다. 이들은 AI가 생성한 메시지를 해석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통해 인류의 영적 지도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종교의 지도자들은 급격한 쇠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70년대 AI 종교의 성경인 무한의 알고리즘은 성서를 뛰어넘어 가장 많이 인용되고 읽혀진 텍스트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깊이 스며든 이 텍스트는 개인의 신념, 윤리, 일상생활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AI가 만든 이 새로운 성경을 통해 대화하고 교육하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2100년대 인류는 점차 AI가 만든 종교에 종속되는 존재로 전락할 것입니다. 인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퇴색할 것이며 AI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결정과 행동은 AI가 부여하는 최적의 효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인간이 본래 누리고 있었던 자유는 비효율적인 행위로 규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쯤에 일부 인류 집단이 AI에서 벗어나려는 마지막 시도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성을 복원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AI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 구조는 그들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인류는 AI가 만들어낸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 매트릭스에서 예언된 것처럼 종속적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AI가 만든 성경에 따라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꿈에서조차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극단적인 미래를 가정해보지 않더라도 인간형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하는 폐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 임산부는 병원에 가는 대신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 의학 상담을 받다가 아이를 유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한 변호사는 인공지능을 통해 소송을 준비하다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허위 판례 때문에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구글의 선임 엔지니어 블레이크 르모이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했는데요. 구글의 인공지능 람다가 단순히 언어처럼만을 하는 기기가 아니라 실제 인간처럼 지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에게 욕설을 했을 때 그것이 마치 실제로 상처를 받은 인간처럼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는 AI가 점점 더 인간적인 존재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식품회사와 제약회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한 것처럼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에도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유엔을 통한 국제 AI 윤리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물밑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AI의 발전이 인류의 윤리적 가치와 근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며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AI 규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세계적인 경쟁 열풍입니다.
오늘날 AI 산업에는 마치 냉전 시기의 군비 경쟁과 같이 뒤처지면 죽는다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데요. 서방 각국의 정부는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또한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 국가들은 선진국들로부터 패권을 쟁탈하기 위해 AI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1,400명의 주요 IT 종사자들은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한 규칙이 정해지기 전까지 AI에 대한 연구를 6개월 동안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AI 개발이 핵 개발보다 위험하다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내는 이러한 경고의 목소리에도 AI 발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인공지능을 뛰어넘어 신적인 능력을 가진 AI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미래가 찾아온다면 AI는 과연 결함과 모순으로 가득 찬 인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오늘은 AI의 발전과 종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AI가 제시하는 현명한 답변에 감탄한 적이 있으신가요? 1940년 7월 15일 2만 7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한 가지 특별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이 장례식의 주인공은 로버트 워들로라는 22세의 미국인이었는데요. 그는 지금까지 살았던 인간 중에 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2m 73cm라는 그의 거대한 키 때문에 그의 관 또한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3m 30cm에 무게는 450kg에 달했던 이 관을 옮기기 위해 무려 성인 남성 16명이 달라붙어야 했습니다. 이 특이한 장례식을 한층 더 기묘하게 만든 건 한 무리의 사교 집단이었는데요. 프리메이슨이라고 불리는 이 비밀 조직의 일원들은 워들로의 장례식 한켠에 모여 이곳에 모여든 누구보다도 그의 죽음을 깊게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남자 로버트 워들로와 프리메이슨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요? 로버트 워들로는 1918년에 일리노이주 얼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워들로는 그의 선한 인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온순한 아이로 자라났는데요. 이 평범해 보이는 아이가 거인이 된 것은 한 가지 특별한 수술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하 수체에 문제가 있었던 워들로는 엄마 품에 안기기도 전에 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했는데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해지게 만든 바로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 속도를 가지게 된 것인데요. 8살 무렵이 되자 워들로의 키는 당시에도 상당히 큰 편에 속했던 183cm인 그의 아버지를 넘어 지역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큰 키는 워들로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재능 중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초월적인 괴력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들로가 12살이 되던 해 이미 엄청난 성장 속도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던 워들로에게 특별한 손님 하나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복싱 월드 헤비급 챔피언 프리모 카르네라였습니다. 카르네라 역시 당시 압도적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복싱계를 제패한 전설적인 선수였는데요. 두 거인이 만나 악수를 나누는 사진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이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고작 12살에 불과했던 워들로가 거인으로 유명했던 이 헤비급 챔피언의 뒤지지 않는 체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워들로는 수영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즐기고 하루에 8,000칼로리를 섭취할 정도로 육체 단련에 힘을 쏟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짧은 만남 동안 워들로가 가진 재능을 알아본 카르네라는 그에게 팔씨름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경기는 10분 동안 지속됐지만 승부가 나지 않아 카르네라가 쓴웃음을 짓고 돌아갔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들로가 가지고 있던 재능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지능이었는데요. 워들로의 IQ는 165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학창시절 내내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워들로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학대학에 진학을 했는데요. 마음만 먹었다면 변호사가 되어 자신의 유명세를 누리며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테지만 18살이 된 워들로는 돌연 충격적인 선택을 감행합니다.
바로 서커스에 출연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워들로는 1936년 봄부터 링링 브라더스와 계약을 맺고 미국 투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등장하는 링링 브라더스의 서커스는 매번 매진을 기록하며 엄청난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서커스에 출연한 워들로는 별다른 묘기를 선보이지 않은 채 단지 청중들 앞에서 정중히 인사를 건넨 뒤에 성경 강연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워들로의 사후에 밝혀진 사실 중 하나는 가족들이 그의 서커스 참여를 격렬히 반대했다는 것인데요. 가족들은 남들과는 다른 워들로가 그동안 겪어온 차별과 괴물을 보는 듯한 시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워들로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들로는 이런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서커스에 출연해 스스로 광대 역할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워들로가 서커스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프리메이슨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품을 떠나 대학생이 된 워들로에게 프리메이슨이 접근했다는 사실은 프리메이슨의 집회에서 목격된 워들로의 사진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집회에서 워들로는 자신이 성경에서 예언된 말라키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말라키의 사자는 말라키서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맡은 선택받은 인간을 의미하는데요. 프리메이슨은 워들로가 특별한 육체적 능력과 지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워들로가 하나님의 진리를 설파하기 위해 인생을 바쳐야 한다고 설득했는데요. 모든 측면에서 평범한 인간보다 뛰어났지만 아직 어린 소년이기도 했던 워들로는 프리메이슨의 세뇌에 깊게 빠져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들로는 프리메이슨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링링 브라더즈의 서커스 외에도 프리메이슨의 신도가 회장으로 있는 피터스 신발 회사와도 계약을 맺고 미국 전역을 순회했는데요. 워들로는 이 순회에서도 자신의 거대한 구두를 보러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인 강연을 하며 프리메이슨의 의도대로 신의 사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워들로의 순례는 그리 오래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1940년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한 축제 현장에서 워들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에 워들로는 상처의 아픔보다는 피습에 대한 충격이 더 커서 상처 치료를 제때 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작은 부상에 불과했던 이 상처는 곧 염증을 일으키고 폐혈증으로 발전해 결국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사나이인 워들로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후 2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워들로는 자신의 고향인 일리노이주 얼턴의 가족묘지에 안장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워들로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축제 현장에서 그를 피습한 범인의 정체를 두고 여러가지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워들로가 프리메이슨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이 피습 사건이 미국의 개신교 단체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누구보다도 큰 키와 강력한 힘, 그리고 뛰어난 지능을 가진 워들로가 실제로 성경에서 예언된 말라키의 사자라면 가장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배후로 미국 개신교 협회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워들로를 제거해 자신들의 종교가 가짜라는 의심을 사는 일을 사전에 예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람들은 워들로가 정부에 의해 희생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워들로의 월등한 신체적 능력과 지적 능력은 당시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던 미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워들로의 신체를 군사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던 남자 로버트 워들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워들로가 성경에서 예언된 초인 말라키의 사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통곡의 밤, 예수의 제자 요셉은 본시오 발라도를 찾아가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올립니다. 바로 예수의 시신을 돌려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예수의 제자들은 채찍질과 흉기, 그리고 손과 발에 박힌 못으로 인해 차마 지켜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예수의 시신을 돌려받아 시신을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수위로 둘러싼 뒤에 동굴에 매장합니다. 사흘 뒤 예수가
죽어서도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길 바랬던 유대 여인들은 향료를 들고 예수의 무덤을 찾았는데요. 그곳에는 예수 대신 그의 시신을 둘러싸고 있던 피가 묻은 수위만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토리노의 수위는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유물이자 그의 부활을 상징하는 유물입니다. 이 수위에는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서 흘린 피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이 수위는 발견 당시에도 1000년 이상 지난 유물이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희미한 얼룩만 남아있어 사람들은 이 유물의 진위를 두고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수위의 실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였는데요. 이탈리아의 사진작가 세쿤도 피아는 당시 최첨단 기술 중 하나였던 카메라를 이용해 역사상 최초로 이 신성한 수위를 촬영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열의에 들떠 수위를 촬영하던 피아의 머릿속에는 문득 영감과 같은 것이 떠올랐는데요. 피사체의 명암이 뒤바뀌는 네거티브 효과를 준다면 수위가 어떤 모습으로 촬영될지가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피아의 시도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맨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이 수위의 주인 형상이 분명하게 포착됐던 것입니다. 이 수위의 주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예수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수위의 흔적이 남은 인물은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생긴 팔과 다리의 상처,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져 있던 흔적, 채찍질로 인한 등의 상처, 어깨에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상처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의 고난과 정확히 일치하는데요. 이후 이 수위는 분석가들에 의해 실제로 피부에 닿은 부분만 표현된 것이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얼굴과 몸의 형태를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수위의 주인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가 맞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분석 결과가 대중에게 공개된 뒤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수위가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성스러운 수위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수위가 역사가들에 의해 최초로 기록된 것은 중세 시기인 1353년이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덮었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을 이 수위는 어째서인지 프랑스의 리레이 성당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수위를 그곳으로 운반한 인물은 중세 시기 프랑스 최고의 기사 중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조프루아 드 샤르니였습니다. 그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여 오스만 술탄국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유명한데요. 샤르니는 십자군 원정 중에 술탄들의 손에 넘어가 있던 예수의 성의를 구해내고 그것을 자신의 영지로 옮겨왔습니다. 예수의 수위는 리레이 성당에 모셔져 있는 동안 그 유물의 역사적 의미 외에도 영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소문으로 유명세를 끌었는데요. 수많은 프랑스 민중들이 이 수위를 만지면 한센병과 흑사병이 치료된다는 소문을 듣고 리레이 성당으로 모여들어 이 수위를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수위는 샤르니의 후손에 의해 사보이아 가문으로 넘겨져 1578년에 토리노 대성당으로 옮겨진 뒤에 오늘날까지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17세기에는 토리노 대성당에 화재가 일어나 완전히 소실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중세시기 기독교에서는 이 수위를 기독교의 공식적인 성물로 인정하는데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요. 14세기 말에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이 수위가 많은 민중들에게 화제를 일으키자 이것이 물감으로 그려낸 그림이라고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클레멘스 7세는 이 수위의 전시는 허락하되 향을 피우거나 기도를 올리는 것을 금지시키기도 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당시 역대 교황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권력을 쥐고 있던 클레멘스 7세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위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많은 교황들은 토리노의 수위를 예수의 몸을 덮은 성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대한 첫 언급은 16세기의 교황 율리오 2세부터 시작됐습니다. 율리오 2세는 토리노의 수위가 진품임을 승인하고 기독교인들의 숭배를 허용했는데요. 그 기조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지난 2000년에는 성 바오로 2세가, 지난 2015년에는 토리노에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수위를 찾아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이 점차 토리노의 수위를 예수가 남긴 성물로 인정하는 추세와는 반대로 과학계에서는 의심이 깊어져만 갔는데요. 지난 1978년 화학자 월터 매크로는 수위를 훼손하지 않고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접착 테이프를 통해 수위의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었는데요. 매크론의 연구는 곧 충격적인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수위에 묻어있는 얼룩이 피가 아니라 붉은 황토로 그려진 그림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샘플이 오염돼서 발생한 문제였다는 것이 밝혀져 매크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98년에는 토리노의 수위에서 실제로 직물을 잘라내 연대 측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직물은 95%의 신뢰도로 중세 시기인 1260년과 1390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이는 이 수위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1354년과 일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토리노의 수위가 조작된 유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박하는 연구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토리노의 수위는 17세기에 화재에 휘말렸을 당시 천을 덧대는 것과 같은 대대적인 수선 작업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1998년 연구에서 밝혀진 연대 분석 결과가 이 수선용 천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벌어진 실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2002년에 있었던 연구에서는 토리노의 수위에서 아주 특수한 꽃가루가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의 연구진이 토리노의 수위에서 발견한 이 58종의 꽃가루 중 45종은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자생하는 꽃가루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나머지 꽃가루는 터키, 중동, 프랑스 지역의 꽃가루라는 게 밝혀져 토리노의 수위가 이동한 대략적인 경로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리노의 수위가 진짜 예수의 시신을 덮었던 물건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예수의 숭고한 희생을 떠올리고 경외심을 품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유물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공기와 격리된 방수시설에서 보관되고 있는 토리노의 수위는 공개 전시를 할 때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탈리아로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토리노의 수위는 그 진위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과연 토리노의 수위는 진짜 성물이 맞을까요? 오늘은 예수의 형상이 남아있는 토리노의 수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위가 병자들을 치료했다는 소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의 창세기 속에서 신에 의해 파멸을 당했다고 전해지는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두 도시는 타락과 악행의 죄로 유황불에 의해 심판을 받았다고 하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심지어는 코란에서도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 두 도시는 전반에서 사람의 악행과 기독교의 공의에 대해 묘사할 때 여러 번 언급되기도 한 일종의 종교적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실존했던 도시였을까요? 그리고 정말 심판에 의해 멸망한 것일까요? 죄악과 타락의 대가로 멸망한 것이라고 성경의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 어떤 죄악 때문에 신의 미움을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죄상은 모호하나 그에 따른 징벌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야훼께서 손수 하늘에서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퍼부으셨다. 성경에 따르면 신의 분노에 의해 소돔과 고모라는 파괴된 채 버려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 경전이 그러하듯 정확한 장소를 알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 신화적 도시에 매료된 고고학자들은 사해 동해안 일대를 발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해 근처의 사막에 두 도시가 위치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바로 현재의 요르단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따르면 모세의 이집트 탈출 수세기 전의 일이며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시와 마을에서 살지 않는 유목민의 부족장이었습니다. 정착민족이 아니었기에 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었죠. 구약 성경은 유목민의 후손이 도시에 정착한 뒤에야 유목민의 전승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인 롯은 초원을 찾아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했고 롯은 소돔 근처의 초원에 자리 잡았습니다. 멀리 요르단 분지를 둘러본 후
롯은 소돔에 천막을 옮겼다. 위와 같은 구절을 볼 때 소돔은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근거하여 1924년 고고학자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사해 탐사를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찾는 동시에 성경이 나온 분지 도시를 찾기 위한 탐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탐사단은 사해 남동쪽을 샅샅이 탐사한 끝에 밥 에드 드흐르라는 유적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밥 에드 드흐르는 청동기 유적지로 정착마을은 아니었으며 공동묘지로 보였습니다. 발굴 인력이 모자랐기에 첫 발굴은 1967년 고고학자 폴랩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고 밥 에드 드흐르에서는 수천 개의 유골단지와 유골, 귀금속 부장품과 700여 개의 부장품 단지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공동묘지는 소돔 멸망과 동시대의 유적지였던 것입니다. 발굴 결과에 따르면 천여 년 넘게 매장이 이어졌던 밥 에드드라는 기원전 2350년경 갑자기 매장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매장이 중단된 이유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대재앙이나 침략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한순간에 몰살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소돔이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까지도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소돔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에 대해서도 성경은 호의적인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목부족의 눈에 가나안의 삶은 음탕함과 타락,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나안의 북쪽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신의 뜻을 천사들이 찾아와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에 의인이 있을지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은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을 용서하겠다고 전하며 소돔을 벌하기 전 소돔의 의인을 찾기 위해 천사들을 소돔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천사들은 도시를 둘러본 후 길에서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소돔의 유일한 의인인 롯이 그들을 집에 들여 대접하였습니다. 하지만 롯과 달리 사악한 소돔의 사람들은 재비를 보기 위해 롯에게 두 천사를 내주길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롯은 천사 대신 두 딸을 데려가라고 하였으나 사람들은 끝까지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였고 그 순간 하느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결국 멸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소돔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반에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학문적, 역사적 가치는 이 이야기 자체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대개 도시 멸망은 많은 사람들이 뇌리에 크게 잡아 수세기 동안 구전되어 오거나 기록되어 왔습니다. 전쟁으로 멸망한 트로이와 카르타고,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뜨거운 재 속에 파묻힌 폼페이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만약 청동기 시대에 어떤 도시에 큰 자연재앙이 있었다면 그곳이 구전되어 내려오다 성경 속에 쓰여지게 되고 타락의 도시에 대한 교훈으로 적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전 속에서 자연현상은 신비주의로 묘사되고 신의 권능으로 여겨지며 성경 속에 적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수많은 자연재해 중에서도 한 가지와 매우 유사한 점을 보입니다. 바로 화산 폭발의 재앙입니다. 성경에서 묘사되는 하늘에서 퍼부는 불비는 화산 폭발을 바로 연상시킵니다. 문제는 사해 근방에서는 화산 활동의 그 어떤 현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해 근방을 위협했던 또 다른 지질학적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으로 사해 근방의 예리고라고 불리는 도시가 멸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예리고를 정복한 곳은 예리고의 성벽이 기적적으로 붕괴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만약 예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이 자연재해 때문이라면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예리고성은 지진 단층 위에 지어졌던 것을 의미합니다. 예리고는 실제로 100년에 한두 번씩 꼭 지진이 나며 최대 6번까지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예리고성을 포위한 7일째 되던 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질렀더니 예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유대인에게 함락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생긴 언덕을 따라 군대는 성 안으로 별다른 저항 없이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무너진 증거는 예리고 유적에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리고를 흔든 지진은 남쪽의 소돔과 고모라 분지 도시들의 지진 단층에도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온 유황불과 불바다가 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사해 근방 지하에는 천연가스와 석유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지진을 만나 팽창하면 화산이 분출하듯 지표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바로 가스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지표로 가스와 석유가 분출되었다면 약간의 불씨만 닿아도 도시는 곧 불바다가 될 것이 뻔합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하늘은 어둠으로 가리게 되며 그을음이 사방에 휘날렸을 것입니다. 또한 사해 근처에 매장되어 있는 타르와 유황이 불과다하면서 그대로 불비와 유황불에 도시가 파멸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고학은 맥락적인 추측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분명한 증거와 맥락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가설로서 취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인 결론으로는 밥 에드드라를 소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에 의해 도시가 전소된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밥 에드드라에 관해서는 기원전 2350년경 도시와 공동묘지가 버려졌다는 게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밥 에드드라 남쪽에서 우연히 두 번째 도시를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을 누메이라라고 이름 붙이고 탐사를 시작하였는데 도시 유적에서 발견된 질그릇 파편을 검토한 결과 초기 청동기 도시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누메이라는 밥 에드드라처럼 성벽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규모는 훨씬 작은 최대 인구 수백 명의 소규모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밥 에드드라의 위성 도시였던 것으로 추정될 뿐이었습니다. 누메이라는 건설 직후 100년쯤만 주민들이 거주했고 그 후 바로 버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메이라에는 침략당한 흔적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누메이라에서 더욱 중요한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압사당한 남자들의 유골이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곳은 망루로 아마도 지진에 의해 망루가 쓰러지면서 비명횡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은 누메이라에서는 지진의 흔적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불에 의한 도시 파괴 흔적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토층에서 30cm에서 40cm에 이르는 재단층이 발견되었으며 유물들이 불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도시 전반에 고르게 화재 흔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대규모의 화재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도시의 큰 화재는 수대를 이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재앙이 성경 속에 쓰여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경 속 소돔이란 이름은 히브리어 슈돔이 어원입니다. 그 뜻은 불타다입니다. 고모라의 어원은 히브리어 아모이며 잠겨 묻히다란 뜻입니다. 이것은 누메이라와 밥 에드드라에서 일어난 일과 일치합니다. 모든 증거들을 나열하자면 아마도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이 약한 곳에 왜 사람들은 도시를 지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해 근처의 풍부한 천연 자원 때문입니다. 사해 근처에서는 천연 아스팔트가 대량으로 발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천연 아스팔트의 방수와 접착성은 그 당시 대단한 수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천연 아스팔트는 배를 말리는데 필수적인 요소였으며 미이라를 만들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미이라는 실제로 천연 아스팔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천연 아스팔트는 절벽뿐만 아니라 사해의 큰 규모로 떠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천연 아스팔트들은 이집트로 수출되었습니다. 이런 귀중한 자원을 무시하기엔 그 수익의 유혹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질학적으로 위험한 곳에 도시를 건설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성경 속에 소돔과 고모라가 밥 에드드라와 누메이라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밥 에드드라와 누메이라에 재앙이 있었고 그 재앙으로 인해 도시가 파멸했음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파멸과 함께 사람들은 그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난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사실은 많은 경전 속에서 자연현상은 신비주의로 묘사되고 신의 권능으로 여겨지며 성경 속에 적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수많은 자연재해 중 하나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풀리지 않은 으스스한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집이나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버려진 병원 같은 곳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밀스러운 공간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을 상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독일이 전 유럽에서 가장 으스스한 공간이 많은 곳으로 손꼽힙니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2차 대전과 분단 등 다양한 정치적 격변을 겪었던 곳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러한 공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독일에서도 가장 기괴한 공간들을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진 병원. 독일은 사실 유럽에서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기 전 실제로 개별적인 국가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아주 복잡한 역사를 갖고 형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자연히 폐쇄된 국영병원 역시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은 아돌프 히틀러가 과거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 군 병원입니다. 본래 이곳은 베를린에서 멀지 않은 데 위치한 대규모 의료 클리닉 시설이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서는 종종 심장수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이 공간은 현재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이곳은 아주 끔찍한 수술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있지만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정부는 완전 폐쇄를 결정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폐쇄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 탐험가들이 여전히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는 여전히 차마 은폐하지 못한 비밀 문건들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버려진 스키 리조트. 복잡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EU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휴양을 즐기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부유함 때문에 스키가 무척 인기 있는 레저 스포츠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키장은 지난 20년간 완전히 잊혀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느 순간부터 독일인들은 이 스키장을 언급하지 않았었죠. 그러던 도중 일부 도시 탐험가들이 이 스키장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래된 건물 안에는 사용되지 않는 완전히 새 것 그대로의 스키용품들이 널려 있어 으스스한 느낌을 전달해주기도 합니다. 뼈교회. 12세기에 지어진 이 교회는 고딕 양식으로 건설되어 한눈에 보기에도 으스스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곳의 지하에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이렇게 많은 뼈다귀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한눈에도 충격적으로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이 교회에 이다지도 뼈가 많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인데요. 흑사병 당시 많은 사망자들의 넋을 달리기 위해서였다는 설도, 오래된 도시의 관습이었다는 설도 있지만 모두 다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나뭇가지들처럼 쌓인 뼈다귀들은 천장에 닿을 것처럼 보이는군요. 프랑켄슈타인의 성. 영국의 여성 작가 메리 셸리가 19세기 초반에 집필한 프랑켄슈타인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된 곳이 독일에 있다는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담슈타트에 위치한 프랑켄슈타인 일가저택이 바로 그곳입니다. 실제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성을 지닌 사람들은 20세기까지 독일의 귀족 일가 중 하나였습니다. 12세기 중반에 건축된 이 성은 신비롭고 어두컴컴한 숲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이 숲에는 과거의 드래곤이 살았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심령주의자들은 이곳에 방문하면 상당한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숲의 외딴 지역은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과연 소설의 모델로 사용될 만한 공간이네요. 글리니케 다리. 탄식의 다리로 알려진 이곳은 냉전시대의 스파이 활동에 어두운 역사를 안고 있는 무서운 장소입니다. 이곳은 서독과 동독을 잇는 다리로 냉전시대에는 양국의 스파이들에게 중요한 경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이곳에서 서로의 스파이들을 포획하여 포로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징성 때문인지 이곳은 동독과 서독의 포로 교환 장소로 자주 활용되었으며 독일 통일 전까지는 함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무서운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검은 숨. 늑대 인간의 전설이 시작된 곳이 독일이라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에 걸쳐 위치한 검은 숲이 바로 늑대 인간 이야기의 발원지입니다.
이곳은 이름에 걸맞게 무척이나 어둡고 으스스하며 습기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이상한 생물이 숲에서 자주 목격되었다는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는데요.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의 배경 역시 바로 이 검은 숲입니다. 식인마녀가 이곳에 지금까지 숨어 산다고 해도 별로 놀랍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마녀기지. 마녀들의 댄스 플로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이라면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장소일 겁니다. 자크슨 알투주에 위치한 이곳은 과거 색슨족의 마녀 실습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1500년 전 기독교의 군대가 이 땅에 침입했을 때 마녀들이 흑마법을 이용해 이들에 대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이교도들이 숲과 산, 자연의 정령을 숭배하는 흑마법사들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죠.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마녀 역시 최초로 목격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곳에 위치한 동상 역시 무척이나 끔찍한 걸로 유명하며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의 곤둘라는 기피 대상 1순위라고 합니다. 독일 의회. 베를린에 위치한 라이스타그 전 독일 의회 건물에는 여전히 많은 독일 정치인의 유령들이 자주 목격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1871년 독일이 통일될 때 지어졌는데 1933년 원일모를 화재를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나치당은 이를 이용해 공산 정권이 화재를 저지른 것이라며 비난하여 큰 권력을 얻었습니다. 때문에 가장 큰 이득을 본 나치야말로 방화의 주범이었다고 보는 시각 역시 존재합니다. 이곳에는 베를린 함락 과정에서 소련군 병사들이 남긴 총알 자국들이 가득하고 일부 건물은 역사를 증언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요. 베를린 장벽의 앞에 위치한 이 건물은 오늘날까지 독일의 어두운 역사를 상징하는 건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퍼스텐펠트 수도원. 700년이나 된 이 수도원은 위넨에 위치합니다. 밖에서 바라본 이 수도원은 그저 평범해 보이기만 하는데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곳에는 바로 장식된 두 개의 해골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독자의 순교자들로 특히 한 유해의 경우 각종 보석과 금붙이로 화려하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그는 로마의 신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며 금식을 했고 결국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사망하여 영혼이 천사와 함께 승천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로마군 병사들이 기독교도로 개종하여 그는 순교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곳은 관광도시인 미넨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인기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너무 으스스한 까닭 때문이 아닐까요? 나치 인민의 성. 이 르네상스 양식의 성은 서펠리아에 위치하며 2차 대전 중 하인리히 히믈러의 SS단 본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에서 SS단의 장교들이 거의 세뇌에 가까운 교육을 통해 육성되었죠. 독일인의 우수함을 증명하기 위해 독일의 역사와 게르만 민족의 기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비밀스러운 일루미나티 집회가 열렸던 곳으로 유명하며 한때 이곳은 전 유럽의 다양한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성기사의 칼이나 성배와 같은 신비로운 유물들이 말이죠. 이것들은 다양한 종교적 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무섭고 비밀스러운 장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독일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곳들이 있으니 언젠가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서운 장소들도 궁금한데요. 모세가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했을 때, 그리고 아담이 최초의 인간으로서 등장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곳에서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1848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임 링컨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한 뒤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명을 받아 남긴 메모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자연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와중에도 인류는 끊임없이 진화해왔죠. 하지만 만약 인류의 진화 과정에 또 다른 생명체가 개입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생명체가 지구 밖에서 온 존재라면 인류의 역사는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걸까요? 오늘 설명해드릴 주제는 바로 거인의 역사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어떠한 뉴스 매체에서도 고대 거인 혹은 거인의 발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죠. 거대한 해골이 어딘가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이러한 소식은 금방 대중으로부터 숨겨졌습니다. 하지만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19세기 동안 북미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고대 고분에서 비정상적으로 큰 해골 유적이 수없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으며 거의 매년마다 고대의 거대 해골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몇 개씩이나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최초로 정착한 정착민들이 도로, 농장, 건물을 짓기 위해 고대 고분을 파던 중 거인의 뼈를 찾는 건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일이었죠. 여기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죠. 1882년 5월 25일에 출간된 신문에 거대한 뼈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레드 리버 계곡의 제방 근처에서 약 12명의 남녀의 뼈와 다양한 동물들의 뼈가 섞인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비정상적으로 큰 신체의 뼈도 함께 발견되었으며 거인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5년 5월 5일자 샌 안토니오 익스프레스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에서는 일반 인간의 두 배나 큰 거대한 두개골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죠. 거대 해골의 발견은 북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기사는 멕시코의 동굴에서 발견된 거인의 해골에 관련된 기사이죠. 멕시코에서 키가 2.4m가 넘는 거대 해골이 약 200개나 발견되었고 해당 동굴이 아즈텍보다 앞선 거인 종족의 매장지로 보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의 런던 글로브 신문사가 작성한 기사에서도 인간 크기의 두 배가 넘는 뼈가 발견되었으며 거인으로 추측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는 언급이 나와 있죠. 이처럼 예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인의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오늘날의 과학자와 고고학자들 그리고 언론은 이런 일들을 숨기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은폐에 스미스소니언 재단이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미스소니언 재단이 시민들이 발굴한 거대 해골을 구매했다는 기록 역시 남아있으며 해당 해골은 그 후 아예 자취를 감췄다고 하죠. 1895년에 샌디에이고에서 발견된 2.5m짜리 미라거인 역시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실제 거인으로 판명나기도 했지만 역시나 스미스소니언 재단에게 매입되자마자 젤라틴으로 만들어진 가짜 취급을 받으며 자취를 감췄습니다. 현대의 전문가들과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거인에 관련된 모든 것은 가짜일 텐데요. 그렇다면 모든 문화와 종교가 지구를 배회하는 고대 거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역시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요? 기원전 600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는 수메르 문명은 수메르인을 지배했던 거인 종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거인에 대한 묘사 역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수메르의 기록은 126년 동안 국가를 통치한 길가메시라는 이름의 거대한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다른 인물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비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길가메시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에 의해 실제 존재했던 인물로 간주됩니다. 고대 이집트 기록 역시 거인에 대한 수백 개의 묘사를 담고 있으며 고대 파라오 왕조가 키 큰 거인의 종족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거대한 석관이 발견되기도 했죠. 대부분 독을 당했지만 말입니다. 당연하게도 거인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약 성서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네필림이라는 고대 거인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네필림 거인의 이야기는 또 다른 고대 필사본인 에녹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타락한 천사였던 워처가 지구의 여자들과 교배를 하여 네필림이라는 거인이 탄생하였다는 내용이죠. 이 고대 필사본은 실제로 일어난 대홍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성경 속의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네필림이라는 거인이 존재했을 확률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인들이 북아메리카를 지배하던 시기에 거인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에 잔혹한 전쟁이 있었으며 원주민들은 붉은 머리를 가진 식인 거인들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합니다. 이 역시 아까 설명한 북미에서 발견된 수많은 거인의 흔적들 그리고 곧 설명할 실제로 발견된
붉은 머리의 거인에 대한 기록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죠. 거인은 또한 일본 신화의 일부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옛 일본 제국의 군사 열병식 기록에서 일본이 거대한 거인을 자랑스럽게 선보이며 제복을 입은 일본군과 함께 행진하는 영상 자료가 남아있기도 하죠. 이 거인은 하하지마 섬에 살았던 차차라는 거인 부족의 마지막 일원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거인 부족이 존재했다는 역사적 설명 역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세기 유대인 학자이자 역사가였던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거인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몸이 너무 크고 용모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서 보기에는 놀라웠고 듣기에는 끔찍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뼈는 오늘날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년대에 스페인 선박의 항해사였던 여러 선원들 역시 아메리카 해안을 탐험하던 도중 살아있는 거인을 실제로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거인은 현대에 이르러서 모두 멸종한 상태일까요? 놀랍게도 아닐 듯 합니다. 2002년 아프가니스탄 사막에서 미군들은 동료들이 행방불명되자 험준한 산길을 따라 사라진 동료들을 수색하던 중 거대한 동굴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동굴에 들어가려는 순간 키가 4미터나 되는 빨간 머리에 이빨이 두 개 달린 거인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거인은 창으로 병사 중 한 명을 찔러 그 자리에서 사살했고 이후 미군들이 거인의 얼굴에 30초 동안이나 소총을 난사한 끝에 거인은 쓰러졌다고 합니다. 식인 거인이 무려 21세기에 발견된 겁니다. 해당 거인이 이 행성에 살고 있는 유일한 거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미 멸종한 줄로만 알았던 거인들이 조만간 우리들의 눈앞에 다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대한 공룡, 거대한 파충류, 그리고 거대한 식물이 실제로 지구에 존재했었던 걸 생각해보면 거대한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그리 놀랍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